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후! 뭐 어디가 이렇게 됐냐? 어? 하루 종일 물어라. 내일까지 물어라. 애들이야. 아니구나. 너무 두꺼워요. 동서라 자기네 똑같을 거야. 게을러서. 아니, 게을러서 그런 거지 무슨. 난 철들 생각이 없다. 아니 밑에서 찍지 말라고 좀. 왜 자꾸 여기다 갖다 들이대는 거야. 아니 엄마네 가야 되잖아. 했어. 닦어. 깨끗하게 닦어. 오늘 무슨 날이야? 추석 첫날. 응. 그럼 세수는 해야지. 추석 날 하는 거. 깨끗해졌어? 어. 똑같을 텐데. 훨씬 낫네. 우리 쌀 팔지. 경김에 크게 썰어 따줘. 잘 들고 가네. 아유 이뻐라. 언제 왔어? 여기 왔어요. 그런 건 안 갖고 와도 되는데. 밥 안 먹었지? 네. 저거에다 밥 먹어라.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이다. 이번 영상은 작년 추석 명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 아버지와 날로 늙어가시는 어머니도 영상에 나오신다. 이런 상황 속에도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며 느끼는 가족 간의 소소한 즐거움도 담겨 있다. 이번 명절도 비슷한 모습으로 지나가겠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맛있는 명절 음식 드시며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마지막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자, 전문가는 원래 그 마무리만 하는 거야. 보조는 원래 보조는 보조가 세 가지 일을 하고 여분 전문가가 한 가지만 해. 응. 기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더 뿌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부터 쭉 이렇게 놔야지 드시는 사람도 어? 이게 어떤 게 처음인지 알 거 아니야.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랫마에 비지는 건 나인데. 그러니까 집중을 잘하라고. 딴짓 하지 말고 일자로 딱 놓으라고. 계란 더 풀어야겠다. 이것도 다 넣고 한 번에 해. 아 제가 할게요. 그냥 천천히 해요.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어요. 자꾸 손 더럽게 크게 하지 말라고. 천천히 올리면 얼굴에 돼. 벌써 뭘 묻혔네. 어디? 여봐 여기랑 얼굴 코. 나 뭐 묻힌 기억이 없는데. 그러겠지. 뭐였잖아. 두 손가락 하지 말고 막 네 손가락으로 잡으라고. 손에 뭐 묻어. 야 사람들이 여보. 나 집안이라는 거 처음 보겠는데. 아니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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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자기가. 아하 어쩔 수 없으라니. 전 인자 올린 애들이야. 아니구나. 아까 올린 애들. 아우 다리야. 어떡할 드려. 뭐 어디가 이렇게 됐냐? 뭐? 야, 머리가 묻었어. 밑간을 묻히면서 비를. 나한테 묻혔어? 안 묻혔어. 어, 어땠어? 여기, 이봐. 아까도 드시고 계셨어? 이건 이게 뭔가요? 녹두를 갈아야 됩니다. 아, 지금 이게 뭔가요? 녹두입니다. 녹두. 녹두만 들어있는 건가요? 네. 녹두. 100% 100% 녹두. 우리 자 국내산. 국내산. 국산. 네. 국내산. 네. 100% 네. 자 녹두를 간 지는 얼마나 됐죠? 전 녹두 간 지 한 20년 됐죠. 여기다 쌀을 넣어서? 그래야지만 돼지파이 되지. 돼지파이.
농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쌀가루 없는 게 쌀가루? 쌀가루 없지. 쌀가루 없어요? 그럼 그냥 해요. 이제 늦었지. 네, 늦었어요. 이미 이만큼을 갈아놔가지고. 쌀을 원래 불려야 돼. 불려야 돼.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근데 자꾸 맨날 없으면 안 넣어도 된다, 굳이 안 해도 된다 하면서 빼먹는 재료가 꽤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끝입니까? 네. 내가 뭐 농도 기가 막히죠.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 쌀가루 넣지 마요? 아니요. 전문가네요? 그렇죠. 원래 차례상에 올리는 건 좀 크게 하시던데? 그래서 옆에 네모나게 자르시던데? 여보? 뭐 네 종류야? 네. 네 종류입니다. 하고 오늘 두꺼워요? 뒤에는 내 바닥하게 됐죠. 얼마나 그냥 햇녹두라서 그래. 햇녹두라서 뭐 다 햇녹두라서 돼. 그래야 그 햇녹두라 녹두가 기름을 잘 먹네. 이거는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 예, 먹어봐. 나 자기 먹어. 먹어봐. 나 지금 찍고 있잖아. 야, 먹어봐. 하루 종일 불어라. 내일까지 불어라. 엄청 맛있어. 나를 줘. 엄청 고마워라. 녹네, 녹아, 입에서. 어, 살을 녹는다, 살을. 녹두가 엄마가 녹네, 그냥 입에서. 야,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거 해놨어. 여보, 한 두세 장밖에 안 나오지 않아? 그죠? 아빠 뭐. 그니까 내가 그래도 좀... 전문가 아니야? 김치 전문가? 저는 저번에 이걸 뒤집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어야 되는데, 난 여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거야, 내 쪽으로. 땅콩이나 와서 땅콩이나 때 친환경이라고 살면 되겠다, 그죠? 아니, 친환경이라고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풀이 쓰면 친환경으로 그렇게 해서요. 아, 왜? 아니, 제초제를 안 썼으니까 풀이 쓰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풀이 친환경, 풀이 쓰러 친환경으로 하는 거야, 그치? 무농약,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게으른 농사꾼 이미지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그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니까. 알빙. 그렇지, 요즘에는. 게으른 사람 들 아니야, 그 요즘에는 진짜. 아니, 요즘은 진짜 친환경으로. 아니야, 동서나 자기네 똑같을 거야. 게을러서. 아니, 게을러서 그런 거지. 무슨 풀떼기도 안 뽑고. 풀을 안 뽑아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해봐, 순둥이네 그 친환경으로 하냐, 안 하냐? 걔 친환경으로 해. 걔네도 친환경으로 해. 풀떼기 안 뽑아, 지가. 아니, 풀을 뽑아야 되는데 풀을 안 뽑아야 되는 거야. 약을 안 준다니까? 형님은 그거지. 뭐, 약을 안 줘도 풀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풀을. 그래. 그 뭐야. 뽑아야지. 가지런하면 뽑을 수 있다. 그래, 그래. 나는
이왕 풀까지. 친환경인 거 그냥 풀도 같이 키우자. 그럼 말이 안 되는 풀까지 같이 키우는 게 그게 무슨 친환경이야.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천평을 풀을 쏴 손으로 어떻게 뽑아. 왜 우리가 천평 60평밖에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도 흔한. 왜 갑자기 천평 어디 누구 땅인데. 아니 우리는 천평 땅이, 땅이 없거든. 원래 추정날 원래 싸우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아니 거기가 추정날. 아니 원래. 아니 60평을 한번 손으로 뽑아봐 풀을. 아니 우리 저번에 풀 없을 때 뽑아 몇 개 뽑았으면 그렇게 안 됐지. 그러면은 이거 응? 다 먹으랬어 엄마가. 몰라? 네. 어차피 엄마 이거 그래? 나도 하나 줄 것 같아. 요거 될까요? 요거?